우리 조직엔 살아있는 전설이 있다. 지옥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계획고장 도끼놈도 미친 게 쌍칼놈도 형님께 잽도 안 됐지. 한마디로 아트였어. 이 소령이 다시 살아왔다가 울고 갈 지경이었지. 도끼와 쌍칼을 본 녀석은 아무도 없었어. 형님, 그래도 나는가? 전설? 그가 아무 조직이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형님 모시게 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알았어? 아무야, 두 말하면 전설이 세 말하면 개소리 아닙니까? 사투리 고쳐야 쉽세야. 너 때문에 나까지 촌놈으로 볼 거 아니야. 잘해. 형님 접니다. 누구야? 저는 똥치리 형님 고향 후배 고영마이라고 합니다. 소질이 보여서 데려봤습니다. 대박 나이트 주방으로 보내. 뭐시? 주방? 저 레지 가시나가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나 이씨. 형님, 지가 막 티켓 가시나 잠든 이런 도산... 미친 새끼가 형님한테. 뭐냐? 말변대야. 여보세요? 네? 형님 찾았답니다. 언니가 날 알아볼 수 있을까?
저 혼자 아직도 퇴근 안 시켰어? 여긴 칼도 많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니들 존나게 똑똑하잖아. 아가리 닥칠 당장 수술 준비해.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열어봤자 환자만! 당장 네 뭐가 짓다고 사심이 뜰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돼? 사정해도? 병원 내에서는 전 지역이 구면이거든요. 괜찮으세요? 아니 저 괜찮으세요? 됐으니까 가보셔. 가. 아니. 전지역이 금연입니다. 언니 앞에서 양아치 티내는 새끼야. 용서 없어. 예, 형님. 형님? 사장님. 많이 했지. 내일부터 항암 치료 다시 받고 몸 좀 좋아지면 수술 받자. 준진. 은진아, 나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어떤 새끼... 뭔데? 언니 나 이름에도... 아니... 아무튼 다 들어줄 수 있어. 나...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거 봤음. 결혼... 결혼? 결혼요? 뭘 그렇게 놀래? 남들 다 하는 것 같고. 이번 달 내로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형님, 진짜로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아, 그럼 저 혹시 신랑감은? 혹시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 없냐? 그다 쫄기는. 쓸만한 놈을 하나 끌고 와. 아, 형님. 그래 대충 좋아하시는 유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너같이 생긴 놈만 아니면 돼. 소문 듣고 왔다.
잘 익은 고추 하나만 주라. 안녕하세요. 세리예요. 꼬라지 하군. 얘가 이름에도 남자 독인된 선수입니다. 뭐냐 세리? 어머, 이게 사람 피부야? 악어가 친구하자 그러겠네. 그래도 섹시 포인트는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건 기본이야. 이 원래 말투가 이래? 어, 언니 내 말투를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교가 살살 넘쳐흐르잖아. 주둥이 닥치고 일이 나요, 누나. 뒤질려고 이게. 미용사 불러. 나 갈래. 이 년이 미쳤나? 빨리 안 해. 말도 못하게 하고 겁만 주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쫄아도 죽겠는데. 겁 주지 마라. 화장발로 시선을 끈 다음엔요, 말발로 혼을 싹 빼놔야 돼요. 말발은 또 뭐야? 한쪽 코에 힘을 빡 주고요. 오빠. 오빠. 그게 아니고. 그거 왜 흔들어? 이건 옵션이에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뻑 간다고요. 아이, 오빠. 아, 형님.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오빠. 아, 이게 안 됩니까? 다들 나가 있어. 괜찮냐? 다시 와야 귀찮아서 그냥 잤는데. 아, 예. 어디야? 예, 이쪽입니다. 10세야? 저쪽은 조선섬유 사장 부부시고요. 자제분 김상민 씨 인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직접 소개를 하시죠. 이름은 차은진, 나이는 26, 건강하고 똘마니, 아니 저기 졸개. 부하 직원들. 아니 부하 직원들이 한 50명 되는 나와 말이. 아니 저기 아, 경호회사 있죠? 그걸 운영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
이런 얘기 집어치고. 오빠 언제까지 결혼할 수 있어? 나 빠를수록 좋은데. 다음엔 제대로 해. 야, 바다. 예, 형님. 너 가짜 분말 늙은이지 말아봐. 예. 저 형님, 저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 젠장을 개똥지하게 쓸람 없다더니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이 드네. 형님,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자기 짝은 나와버리 반경 2km 안에 있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나와버리 하는 놈들이 오죽하겠냐. 여기 있어. 주차장이냐? 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년이 담배로 꼬라먹고 지랄이야.
보세요. 어떻게 연약한 여자한테 신사분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가족들이 나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선생님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세요. 어떻게 여자를 때립니까? 예, 이렇게. 아. 잡으세요. 예. 죽여라 죽여. 완전 돌대가리인가 봅니다. 세반을 꿰맨 거 말고는 이상 없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셔? 저 그 아가씨 무사한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위로금. 아닙니다. 아 그냥 받아둬요 혹시라도.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전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가보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 꼬이 고문가 아니네. 야 이 새끼야 고문가는 너지. 나이 35, 이름은 강수일, 직업은 공무원. 고문관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리버리하게 생겨서 뒤탈없게 생겼습니다. 총 58회 선을 봤지만 애프터 신청을 받은 적 없습니다. 어디야? 예, 내일 저녁 7시 마르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뎅 몇 개 좀 줘보죠. 그나저나 내일은 잘 돼야 될 텐데. 아이고 대주 걱정이죠. 아 형님 덕적에 어떤 놈이 배고 나갔어 왜? 이 새끼가 너 지금 형님 욕했어. 아 아니요 형님. 아 저도 걱정이니까 그런 거죠. 아유 형님 그런 거 같고. 아유 아 뜨거 씨발. 아유 국물 존나 뜨겁네 씨. 아줌마 아씨 올해 나이가 몇이죠? 난 56이고 이 사람은 54이요. 굿! 예? 거시기예요. 저 저희들만 좋다면 그냥 바로 시골이죠 뭐. 저도 찬성해요. 아유 정말 큼직한 동생분을 두셨네요. 저 아파트고 예식비는 지가 부담하죠 뭐. 아 저렇게 훌륭한 동생을 주시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정말 멋지군요. 제가 수백상을 이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커플은 처음이에요. 쪼까 죄송하지만서도. 아니 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따 만난 지 3분밖에 안 되었는데. 아 시간이 문제입니까? 이 떡볶이라는 것도 너무 익히면 퍼지는 법이에요. 그럼요. 나야 야만 좋다면. 그럼 우린 이만 자리 피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내 딸아, 얘기 잘하고 와. 하, 귀여운 것 같아. 어머! 근데 참 이상하죠? 뭐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낯이 익어요. 혹시 사채 쓴 적 있어요?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어떤 인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있어? 예? 수인 씨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랑 결혼하자는 말씀? 그래요, 결혼. 잠깐만 계세요. 결혼이 어때? 장가를 못 갔지. 괜찮으십니까? 어디 애들이야? 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백상어 쪽에 애들 같습니다. 혜씨! 빨리 사라져. 빨리! 왜 나와 계세요? 땀까지 흘리시고. 아, 좀 더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시죠. 아니요,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요. 저기, 이거 매디슨 카운트 다리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청혼할 때 쓰려고 늘 외우고 다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당신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말이요. 은진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응? 아, 야, 이 새끼야, 야, 재밌냐? 매장했습니다. 저 근데 밥통 색깔을 노란 걸로 할까요? 빨간 걸로 할까요? 네 꼴리는 대로 해. 예. 뭐 하여튼 빈자리 나타나면은 내가 옷 숫자만큼 이빨을 확 꼬아빈다. 어? 단지해라. 알아서 해라 씨발놈아. 옆에 바꿔봐라. 어? 내요. 그거 내일 미리 와가 마이크나 밴드나 점검하소. 실수 없도록. 아 새끼 지가 결혼하 존나게 설치네. 자석 결혼시키는 부모 마음이 이런 게인가? 막 기분이 묘하네요. 안 그러십니까, 형님? 언제들 가라. 난 사우나 좀 하고 들어가. 친구 형님, 뭐 하시노? 야, 이 새끼야. 넌 눈치 없이 나대지 좀 말어, 알았어? 아유, 이거 언제 인간 되려나? 아이고, 씨, 지는 뭐 인간 되려고 축복됐더나, 씨.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아이 가시나 이게 좀이라도 안 깎아준다 카네요 이게. 가다시. 갑시다. 미리 와야 한탕 만져라니까. 아따 병신 진짜. 원래 쇠도 존나게 달궜다가 찬물에 팍 담그자네. 저신데 이거 멋있네. 나도 무조건 내 거야. 에이 원탄 차가 아이고. 그래. 물갈이 힘 안 빼? 왜 그러냐? 아, 쉽새끼가 물 좀 튀겼다고 째지네? 참지 마, 경계. 아유, 참. 에이, 새끼가. 시발로 무시.
내일 깔치년이 결혼한답니다. 결혼? 깔치가 결혼? 야, 깔치가 결혼 안 된다. 그래, 당연히 축하해 줘야지. 그럼 화환이라도 하나? 화환 같은 거 가지고 되겠냐? 그럼 깔치가 사파제. 들키면 개망신이다. 제대로 해. 야 이 새끼들아, 죄다 술집년들만 끌고 오면 어떡해. 여기가 나이트 개업식이냐? 아 형님, 아, 저년들 데려오느라 오늘 없어 다섯 군데 강제 휴업시켰습니다. 아 형님이 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이 웨딩드레스 네가 골랐지? 그게 제일 예쁘다 그래서 골랐는데. 이 앞가슴 파인 것쯤을 너네 젖꼭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거 골랐지? 아닙니다. 꼭꼭지 아니, 아닙니다. 다 돼가죠? 정말 이쁘다.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강수일군과 신부 차은진 양의 결혼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씨란 상대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좌우 담간 우리 마음을 올리는 한 시간은 오늘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갖춰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손에 잡고 드디어 웃을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다이나믹 한복탕 스펙트를 하고 환상적인 액션! 결혼하면 첫날 밤에 신부한테 읽어주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싶은 말 좀. 저 잠깐. 나 강수일은 아내를 맞아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노라. 첫째, 난 아내 이외의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않겠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아내와 외출. 나도 뭐 맹세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냥 제 곁에만 있으시면 돼요. 좀 끈적거려. 샤워 좀 하고. 뭐야, 기분 이상하게. 여보세요? 혜영이야! 첫날 밤, 모말라 비틀어진 첫날 밤이야. 어? 뭐? 큰 형님이? 어떻게 하긴 오늘 밤 비행기로 올라가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끊어. 어젯밤엔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그만 올라가 봐야겠는데 괜찮죠? 제가 원래 술 잘 못 마시는데 어제는 좀 과했나 봐요. 정말 되게만. 아니 이제 차표 예약은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역시 해외물이 좋긴 좋더라. 봐라, 뽀얀이 때깔이 다르지. 이 자식은 누구? 새로 들어온 거영마입니다, 형님. 형님! 언놈이 입만 들고 언노! 접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들. 어야 그래, 내 입국 기념으로 언놈 다리부터 뽑아줄까? 일로 올라! 근데 깔치 어디 갔노? 예? 아, 저 집안일이 있어서 잠시. 신혼여행 가시다 아닙니까? 뭐래? 신혼여행?
저기요, 장인 장모님께는 언제 인사드리죠? 아, 저 결혼식 마치고 해외에 있을 겁니다. 뭐해 지금? 아, 옷 벗고 자라고. 내 허락 없이 몸에 손대면 죽어. 알았어.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 억울하면 너도 말까? 없이 족대가리 함부로 디미를. 저기 먹을 게 생수 일곱 서른 생수하고 라면밖에 없네. 여덟 서른 내 건 해물라면. 마을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와, 얼라라도 스트라 앉았나? 얼마 뒤에 이혼할 겁니다. 네 지금 내 옛맥이나! 죄송합니다. 네 사업장 제대로 챙기고 있나? 백상아 아들이 설친다 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보스. 나가봐라. 신하들은 이래서 안 된다 카이. 얼마라도 학생기부 모양이라 하는 것이. 아줌마, 하나 더. 형님, 오늘 좀 과하십니다. 너도 내가 여자로 보이니? 형님, 전 어디까지나. 너도 남자 새끼니까 여자 밑에서 일하는 게 족같지, 응? 형님. 솔직히 말해봐, 임마. 머리통 작살나서 혼수 상태였을 때 형님 저한테 그러셨죠. 피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게 의리다. 영씨 딸, 아 요거 갈라고 해. 근데? 아, 그 미안하지만 너 딴 포장마차로 좀 가줄랍니까? 뭐야 이거? 사람은 가는 기지 무슨 말이 많나? 한번 붙자는 거야 뭐야 이런. 아유, 십자석들이 존말로 할 때. 이씨. 무슨 일이 없냐? 이 새끼 뭐야? 얘들,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노래?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같은 형제다. 저 형님 목소리 듣고 깨어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형님은 저 영원한 형님이십니다. 내 진실. 야, 술 먹으러 온 거 맞아? 나 느끼하지 그 폼 잡는 거 맞아?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청한 내 가슴에. 야, 너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야, 죽었다. 멍 뚫린 내 가슴에. 진짜 멋진 개새끼야. 야, 싸지 새끼야. 누구야? 에? 너지? 아따, 형님 죽이네. 너 조폭하고 양아치 차이가 뭔지 아냐? 뭔데? 프로페셔널리티. 프로판? 프로정신 자식아. 그게 없으면 양아치야. 알겠냐? 남편이지. 술 차니까 귀엽네. 귀여운 건 뭐야?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 말이 나듯이. 아! 뒤질라고. 소리만. 결혼한 게 죄야? 네가 뭐 좀 배웠나 본데. 아무래도 내가. 잠시만, 내 열아홉시는 안 된다고. 야, 성공했냐?
미안해. 하필 오늘 우리 집사람 출장이라 난 빠져야겠어. 아, 그 민수 녀석이 열쇠를 안 가져갔다네. 자, 우리 집들이지? 아, 민수도 같이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글쎄? 저 차린 건 없겠지만 편안하게 들려고. 걱정하지 마. 양장피나 탕수육이면 야, 되나? 야, 야, 엄마 떠지 말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갑시다. 가자.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운동기구가 많어? 뭐 운동해? 응? 자네들도 운동 열심히들 해. 배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아유, 그 뱃살과 인격은 정비를 한다고 그랬을 땐 언제고. 옛날에 우리가 주먹 쓸 때만 해도 맨 주먹으로 폼나게 싸웠는데 말이야. 어? 계장님도 왕년에 한 주먹 하셨나 보죠? 사람 주먹이라면 내가 지금도 한 주먹 하지. 요즘 깡패들이 거의 깡패야. 어? 아이고, 깡패들은 과자도 새우 깡만 먹는다면서요. 피박. 그리고 여기는 뭐, 난 지방 아니야. 아, 여기는 없어요. 뭐, 그런 거 계산은 알아서 하라고 놔둬. 3, 5, 7 왜? 3, 5. 이거 좀 가득 켜주세요. 야, 이거는 여기저기 해야죠. 10, 20. 그런 거는 저기 저 이쁜 아줌마한테 가서 가르쳐달라 그래. 응? 어? 어떻게 했어? 3, 5. 아줌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들 중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새가 뭐예요? 무서운 새? 짭새지. 그렇지. 짭새만한 새가 없지. 제수 씨 유머가 상당하십니다. 오, 이상하다.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 씨방새? 여보세요? 이거 깔치잖아, 이거. 깔치요? 그래, 이거 전화... 그럼 수산시장에서 알아보셔야죠. 수산시장 무슨... 아니, 전화가... 전화 잘못 거셨어요. 벗어, 야, 임마! 나 당신한테 몇 가지 할 말이 있어. 우선 말버릇부터 좀 고쳐. 나한테 반말하는 건 그렇다 쳐. 손님들 앞에 씨방새가 뭐야? 그리고 냉장고에 먹지도 않고 쌓아둔 크림빵부터 시작해서 내 월급에 이 출장 요리사가 말이 돼? 편하잖아.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사람을 치겠다? 내가 여자를 때릴 사람으로 보여? 까불지 마.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어쩔 건데? 정말 이상한 전화 나오고 말이야. 갈치를 왜 찾아요? 수산시장인가?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세상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다구리만 당하고. 형님, 그게 아니고요. 아, 그 새끼가 우리한테 먼저 시비를 붙였다니까요. 아, 그래, 시벌로마. 야, 저 새끼 저렇게 되도록 너희들 뭐했냐? 형, 그게 아니고 존나 무식해가지고 그 새끼가. 아, 진짜 그 새끼 진짜 무식한 새끼 처음 본다니까 진짜. 아, 야야. 정신 새끼. 저 새끼 그때 그 새끼 맞잖아. 그지? 야, 이놈 맞아? 예. 시벌놈, 아주 생긴 게 X같네. 썼던 거고. 그놈 아주. 놈들아, 너희들 내 옷 다 벗으면 이긴다. 이만 살아가지고. 야, 새끼, 야, 씨. 아, 어머, 어머, 어머.
놈들아. 내 옷 다 벗으면 뒤진다 했지. 말 없이.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 속 시발놈들아 흘려주는 눈물 저 무슨 전지 아우 멍 뚫린 내 가슴에 따라움이 뭘 흐르면 시벌놈이 오늘 반스 주고 보자 떠나버린 너에게 에이 시벌 야! 어디 가냐 이 시벌놈아 다 벗으면 뒤진다 그랬지? 하얀 종이 위에 은진아 나 더 많이 아파진 거지 아니라니까 의사 그러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젠 집에서 약만 먹고 지내도 금방 나을 수 있대 그래 이거 죽인다 언니한테 먹어 응? 언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요. 은진아, 신랑 밥에다가 반찬도 좀 올려주고 그래. 두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사는 거 보면은 내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금방 건강해질 거야. 맞는 말씀이시네요. 선물이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됐어. 언니 때문에 기분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 언니도 좋고. 자. 글쎄 됐다니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먼저 사과하고 그러면 대충 받아주고 그래야지. 남자가 먼저? 사과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너는 인간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 도대체 부부라는 게 뭐야? 그래 도대체 부부가 뭐냐? 적어도 이런 건 아니야 그래 생판 모르던 사람끼리 사는 거니까 처음 어색하다 쳐 그치만 노력을 해야지 당신은 도무지 노력 같은 걸 안 해 노력?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신발 한번 제대로 넣는 법이 없어 그렇다고 살림을 잘해 남편을 공경을 해 게다가 이유 없는 잠자리가 오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몰라? 아, 결국 그 얘기구만. 정 안 되면 그 뭐냐 딸딸을 치든가 아니면 여자를 사든가. 뭐? 나쁜 말. 우리 은진이 가슴도 야무지네.
은진아. 왜? 넌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니? 엄마? 나 사실은 무척이나 아이가 갖고 싶었어. 가능한 많이. 근데 나 같은 여자한텐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나 봐. 예. 우리 둘이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까봐 정말 무서워. 10년? 아니 20년. 그보다 더 오랫동안 누군가 날 지켜봤으면 좋겠어. 언니, 우리 그러자. 나 언니 닮은 예쁜 딸 낳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 건강해야 돼. 알았지? 그 씨발 후까시 잡지 마, 씨발로 막 그랬더만. 금방 이제 칼이 그냥 슈!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 요즘 백상호 애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저께는 똘마니 한 놈이 우리 업소에 와서 꼬장을 다 부리더라고요. 건물 완공될 때까지 모른 척해. 빠다. 예, 형님. 그때 그 전문가 좀 데리고 와봐. 네. 그만긴 임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도록 그게 하고 싶다는 말 아니요? 이게 말이면 단주라나. 개소리 하지 말고 한방에 임신될 수 있는 비결이나 가르쳐줘. 아이고, 급하기도 하시네.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요? 일단 남자를 흥분시키는 법부터 배우세요. 남자들의 약점은 딱 하나거든요. 약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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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안 되면 으트롯. 진짜로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퍽 간다니까요. 바빠? 안 바쁘면 잠깐만. 아니, 왜 그래? 어? 뭐 하는 거야? 가만 좀 있어.
당신 알몸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 더 할 수 있지. 그 엘리베이터에서 애 들어섰느니 자그마치 넷이야 넷. 왜 그래? 가만 있어. 거기 지인 아저씨가 그 식탁에서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근데 당신은 왜 안 먹어? 건배 한번 하시죠.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몇 갈치 누님 아니십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손님 접대 중이니까 가봐. 제가 갈치 누님한테 술 한잔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저씨들, 괜찮죠? 조용히 마시고 가. 받았으니 한 잔 드려야죠. 그만 가래도. 자, 여기서 이만하고 자리를 옮기시죠. 아, 누님. 주도가 이런 게 아니지. 한 잔 받으라니까. 우선 맛보시고 싱거우면 간장 좀 타세요. 맛있어요. 제부 미안해요. 처형이 왜요? 제부 제 유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줘요. 우리 은진이 거칠고 투박스럽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살아오면서 독해져야 된다고 숱하게 다짐했을 거예요. 제부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은진이 편 돼줄 수 있죠. 예. 만에 올려 준비했습니다. 너도 무슨 일 있어도 움직이지 마라. 예. 예.
앉아봐라. 니한테 할 말이 딱 하네. 참, 우리 애가 장실장한테 실수한 게 있다면서. 실수를 할 것까지는 없고. 뱀장아, 너 일로 와. 너 가서 잘 드는 칼 하나 내와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야. 위아래 모르고 나대는 새끼들. 이미 끝난 일인데 조용히 넘어가시죠. 아니지, 아니지. 우리 세계에 너면한 질서라는 게 있는데. 너희 새끼 칼 가져오는 소리 안 들려? 응? 뭐, 뭐야? 왜 이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술 먹고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술 먹고 실수? 그럼 술 먹고 실수 좀 한 놈한테 차 실장은 눈가를 파버리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나? 밥이야. 아, 진짜. 빨리 좀 해, 빨리. 진짜. 그럼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대리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고. 나비야. 아이씨, 새끼 신발 벗어 가지고. 야. 왔다. 왔다. 신발. 야. 오, 나비야. 아재, 그런 거 갖고 전쟁하려고 하면 자전서도 웃을 일이지. 다 같이 비볼 일 없죠? 속여야지. 남만이라고 일본에서 칼을 제대로 배웠다는구만.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별거 아니야. 언니 어디 갔어? 병원에. 뭐? 왜 그걸 이제야 말해? 하루 종일 연락했었어. 핸드폰도 꺼놓고. 당신이야말로 뭐했어? 어디가? 병원에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거기 있었어. 가더라도 내일 가. 지금 가봐야 면회 안 돼. 고마워. 언니한테 신경 써줬어. 왜 그래, 남처럼. 근데 몸은 정말 괜찮은 거야? 아직 밥 안 먹었지? 내가 된장찌개 빨리 끓여줄게. 어서 오세요. 상처에 바른 연고 좀 주세요. 잠시만요. 두 번 했는데 두 개 다 표시됐어. 이제 언니만 건강하면 돼. 고맙다, 은진아. 이제부터 태교가 중요해. 욕도 하면 안 되고 싸움하면 안 되고 이쁜 생각, 이쁜 것만 봐야 돼. 제부도 좋아하지? 아직 못 알렸어. 그럼 못 써. 그 사람 네 아이의 아빠야. 착한 사람이고. 여보세요? 나야.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아직 들어올 수 있지?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정선인가?
그래. 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폭 부두목이야. 내 밑으로 50명 넘는 부하들도 있어. 병든 언니 마지막 소원이 나 결혼하는 거였고, 그래서 서둘러 결혼했어. 배정인이 뭐니, 결혼 같은 거 꿈에도 안 꾸던 일이었지. 장인장모도 사실은 가짜였어. 그만. 간단히 하자. 그동안 날 속였던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지금 날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어. 그치만 조폭은 안 돼. 약속해. 거기서 나오겠다고. 그거 안 돼. 네가 아무리 개지랄... 난리를 떨어도 버림없어. 그래? 그럼 얘기 끝났네. 앉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솔직히 너나 네 가족을 위협하고 싶진 않아. 조금만 기다려. 곧 풀어줄 테니까. 풀어줘? 그래, 그게 언제야?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언니 있는 동안 언니 앞에서만이라도 다른 평범한 부부처럼 지내줘. 오빠 왔어? 아이고 참. 아니 이쁘니까 내가 네 준다니까. 아 진짜. 아이고 내 우리 오빠 뭐냐? 지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커플링 끼워주고 난린데. 오빠 이거 쓴 건데. 저 새끼 취미야. 만난 여자마다 다 줘. 그렇고 나가자. 안 돼. 나 아직 시간 더 뛰어야 돼. 나오려면 나와. 아 왜 오빠는 오빠 생각만 해. 인연이 근데 씨. 볼 일 있으니까 나가자는데 뭔 말 이렇게 많아. 오빠 화났어? 그래 연아. 아유 그놈의 저는 연소리 빼면 기분 좋게 해주지. 꼴값은 씨. 연보고 연이라는데. 그럼 은진이 형님도 연이야? 아! 이런 쌍년이 어디다 대고 확 그냥 죽여버릴까 보다. 야 이 개뼈다오 같은 새끼야. 그 여자나 나나 똑같은 여자야. 어떤 년은 형님 소리 듣고 어떤 년은 쌍년 소리 들어 맞박이 싸웠니? 언니랑 얘기하고 세수 살 거야. 네 아이한테 죄들 행동하지 마. 언제 끝나냐? 왜? 내가 오늘 간장게장 죽이게 한 데 데려가 줄게. 정말? 어? 요 근처에서 내가 고향에서 먹던 맛 그대로 나는 데 발견했거든.
오빠, 내가 금방 들어가가지고 백 갖고 나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아쭈, 이 새끼들 아쭈 설정거리고 있네. 야, 파란 머리, 예. 지난번에 빨간 머리 했잖아. 예. 이게 무슨 연예인이야, 아. 새끼야. 아유, 새끼 이걸. 이 새끼들 이거. 아, 새끼 꼴값 떠는 거 봐. 야, 일로 와봐. 나만 새끼야. 이 새끼가 이 새끼야. 아,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막 짬뽕 딱 시키 먹고 가시나하고 빠구리 때리는 게 최고인데. 망각이 전 날이 아닌가. 내한테 계열 비빔밥을 해주기야. 오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 이따 이거 계열 비빔밥이 최고더라. 너는 해껍데기에 비벼 먹는 놈. 비빔밥 안에 만진 내가 비빗줄락 됐는데. 가지마 이 자식아. 욕해도 괜찮단 말이야. 아이고. 여보세요. 세리 형사인겨. 오빠가 좀 전에 응? 바다 형님이. 가라. 저도 아는 놈은. 뭐? 저도 없는. 나만 이 새끼. 나만 이 새끼.
감자는 물하고 같이 끓여야 돼. 감자 깎는 건 하나 예술이다. 칭찬받는 건 난생 처음이다. 그래? 아, 참, 조개. 조개를 넣어야지 국물 맛이 시원하지. 어? 뭐가 빠졌네, 또. 오늘 그냥 먹고.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처음으로 끓여주는 된장찌개인데. 내가 후딱 갔다 올게. 바다가 애들은 남한의 새끼한테 볼 일이 있어. 뭐? 이 새끼들 뭐야? 야, 이 고자 새끼야. 네가 죽였잖아, 이 씨. 아, 조용. 어쨌거나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니들 좀 보고 싶었으니까. 보스, 접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을 대비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놈이 비겁한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 양아치인 줄은 몰랐다. 이런 애기들만 보낸 걸 보면 우리를 완전히 양아치로 봤다 이건가?
아니지만 나 임신했어. 임신했어? 난 부자 됐어! 고마워서 원하는 게 이거 아닌겨. 이거 받고 고마. 이제 우리 아들 보내주소. 역시 우리 형님 상황 판단이 참 빠르시네. 하긴 깔친을 없으면 우리 형님 좀 외롭지? 저기요. 환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기 생명에는 지장 없겠죠?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선되면서 피로 너무 많이 흘려서요. 굉장히 손안대고 코품격 아니냐? 축하합니다. 내 올 토정 비결이 말이다. 5~6월에 불꽃이 확 인다고 나와 있어. 불꽃. 자, 오늘 기분이다. 옆에 있는 기집년 자통 휘에 잡아! 천원의 막이야! 어머, 이 오빠가 오늘 안 좋을 것 같아. 낭만에는 빠져. 형님. 돈 아깝잖아, 십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사가 누구야? 여자들은 나가. 아, 빨리 나가봐. 백상호가 너지. 넌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애를 가진 여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새끼가 술맛 조져놨네. 형님,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더럽게 말해. 그날 불에 타 죽은 놈들이 자그마치 65명. 그분이 폭력은 싫어하셨지만도 세상이 영웅을 가만 안 놔두는기라. 전설, 이거 아무 조직이나 있는 게 아니다.
조폭항 양아치의 차이가 뭐라 카더노? 예, 저기 프로판 가스 뒤질라고. 이제 B-O-Y-S-N-A B-Girls Rock with Sippin' Messin' Up.